요새 핫한 레이디 오브 글렌 도착했습니다. 헤나 위스키 머천트라고 있는데 아마 레이디 오브 글렌은 얘네 이제 상표 이름인가 보다. 예, 그레고 버스입니다. 나이스 미치. 여기는 되게 소규모에 하지만 야 느낌 있다. 여기 피아노도 있어. 이 아저씨가 약간 예술적 감성 병 봐요. 저렇게 약간 여성향적인 보트를 레이디잖아. 레이디 오브 글렌. 상도 많이 받았네. Hey, nice to meet you. Yeah. 담당자 알렉스입니다. 병들이 약간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됐구나. 라벨을 직접 뽑잖아요. 야, 여긴 모든 게 다 있군요. 약간 스프링뱅크의 축소판 같은 느낌인데. Hey, hello. 여긴 패키징 하는 데구나. 병입 시설도 있고요. 아까 보는 레이블리 한 데도 있고. 다 있기는 다 있네. 이게 바로 병입 시설 아니야. 김창수 대표님이 갖고 계신 기계하고 같던. 지금 미니어처 바틀링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 수작업인데. 여기. 탕비실도 여기 같이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직접. 그레고르 대표님이. 여기는 인하우스 다. 약간 김포에 있는 증류소와 약간 비슷한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모든 건 수작업이고. 여기 훨씬 더 잘 돼. 그래? 여기는 저거네. 열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저거는 스피너라고 해서 보통 주석 알루미늄. 아 저게 알루미늄이구나. 알루미늄도 있고 뭐 그 열로 열수 죽고 뭐. 형이 위스키 딴 거 중에 비닐인 거 본 적 있어요? 거의 없어요. 싸구려들이나 야 옛날 것들 다 그 금속으로 하잖아요. 맞아 맞아. 금속이기 때문에 열이 아니라 저거 회전하는 걸로. Lady of Glen 웨어하우스에 좀 들어왔습니다. 조그만한 옥타브도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만든 손매다. This is a blended malt. What's the merit of this system? So what happens is the blend actually goes in and it's pretty much got no color to it. It's a lot darker. It's got a lot more sherry notes. It's got a combination of the fino sherry in it, oloroso, and then it's got oloroso again. So that's given it a lot of different tannins, given it chocolatey notes, given it dried fruit notes. The whiskey magazines come in and featured it in their magazine. 퍼플 세컨핀 뭐 이런 거보다 이제 이 스카치에서 보는 거는 20년 정도 숙성 안에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개월씩이니까 횟수로 치면은 한 40번 정도. 그렇겠네. 그러니까 쓰는 거니까 계속 피니쉬를 연속해서 쓰는 거 더하기 이제 보면은 캐릭터가 여러 개잖아요. 여러 개 이제 블렌딩하는 효과가 있는데 블렌딩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고 또 맛도 좀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게끔 섞는 거. 자, 한번 먹어볼까요? The red label version which you ordered last time, which was 35-year-old. 좀 맛있다. 이게 뭐 저 시스템을 써서 맛있는 건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으나 이건 좀 맛있긴 맛있네. 이게 웨어하우스 다는 아니겠지? 거의 다. 진짜요? 팔잖아 계속. 그러니까 계속 파니까 진짜 소량 생산, 소량 판매. 그리고 사장님은 자기네 캐스크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자세하게 쓴다고 합니다. 세인트 브리짓. It's named after a local church. 이게 이제 여기에 가장 기본적이고 basic line, basic product. 다음이 여기 보이시는 이제 달게티라고 스몰 배치 시리즈인데 지금 나온 게 로시스, 벤리네스, 링크우드 이렇게 준비 메링 좀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계속 그 싱글 캐스크나 아니면 아까 말한 그런 그 블렌디드 몰트. 지금 세 개가 있는데 레이디오맨은 이제 싱글 캐스크 제품이고 달게티는 스몰 배치, 그러니까 증류소 이름 박혀 있고 스몰 배치고 세인트 브리지 커크는 블렌디드 위스키, 블렌디드 몰트. 가격의 메리트가 있는. 사실 굉장히 품이 많이 드는 짓이잖아요. 그렇지. 돈도 들고 자녀의 딴에는 이제 열심히. 네, 지금까지 본 거는 다 대형 바틀러들 위주로만 봤는데 실제로 이런 소규모 바틀러가 꽤 스커트랜드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알려지지가 않아서 그렇지? 소규모 바틀러들이 이렇게까지 시설 같은 데는 거의
아까 얘기했듯이 다 소싱을 다 하는 거고 여기는 지금 보니까 대부분 다 자기가 테스트 사서 자기가 리레킹하고 스피릿 담고 병입하고 라벨 찍고 유통까지 다 자기네들이 하는. 커피도 직접 내고 사장님이 대단한데. 싱글 캐스크 샘플 지금 먹게 되는 것 같은 아드모어고 쉘입니다. 10년 이상 숙성된. 발렌치로 여기 특이하게 플라스틱 발렌치입니다. It's got whiskey in it, so that's it. That's it. Low cask죠? 와, 탁한데? 필터링 안 했으니까 아드모어네 또 특히 좋아하지. 2014 빈티지고요. 어떠신가요, 우리 사장님? 올로로스랍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드모 10년 좀 넘은 올로로서 피니쉬? 우와. 굉장히 좋아. 내 좋아하는 질감도 좀 있고 좋은 쉘인데? 쌉쌀한 맛이 좀 나중에 감도는데. 이거는 바니얼스라고 스위트 와인 일종인 것 같은데 저는 처음 보는데 뭐 스코틀랜드에서는 많이 좀 종종 보이는 캐스크인가 봐요. 포토 와인 같은 거. 그래. 주전거나. 2014 스트라스미어. 먹어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술술 넘어가는 건 괜찮은데. 오, 네. 뒤에서 쭉 펴지는데? 첫 먹음보다? 와인 캐스크에서도 좀 특이한 케이스. 아. 여기서 테이스팅 하는 게 뭐 맛을 하나하나 평가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느낌만 보죠. 그렇지. 여기서 근데 다양한 캐스크를 이렇게 갖고 있다. 우리 같은 뭐 여기 있는 산업에 있는 사람들 말고 드리지만 이거 실제로 병에 담긴 맛이 또 바뀝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해본다. 자, 업자들이 지금 뭘 살까 고민하고 있는 건데 저 같은 아마추어는 잘 모르겠죠. 우리 같은 소비자하고 달리 병입을 했을 때 맛이 바뀌는 거를 막 고민하고 있어요.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런 거. 저는 기본적으로 아드모하고 마농모가 좋았는데 다른 걸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도 재밌네요. 사실 시장의 다양성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와인 캐스크를 빼는 게 피트는 매니아가 따로 있어서? 아 그렇죠. 그냥 피트 자체를 아예 구매 리스트에 고려 안 하는 고객들이 워낙 많아요. 아 진짜야? 아이씨 피트 우리 같은 피트충들 어떡하라고. 저도 피트 좋아하지만 이만큼만 들어가셔야. 맞아 않았어. 그런 사람 많았어. 그런 여자들도 많았고. 여기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확실한 거야. 마농모어는 맛은 확실히 제일 좋은데 이게 이제 증류소 네임밸류 더 이클루시브로 한 통을 날리기에는 캐스커도 막걸리에서 우리 사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They are businessmen and inside people, but I'm not. I'm just a drinker and making the YouTube as a hobby. So I have a lot of fantasy about the whiskey. But this is totally different, huh? So what about you? You probably started with your whiskey love. Yeah, my dad was a piper in the Black Watch. Uh-huh. So he used to get a lot of whiskey as gifts. So that inspired me to get into the trade. So I originally started about 12 years ago when I was 25. Mm-hmm. Oh, now you're 37, huh? Yeah. And I took out a loan from the bank and I bought two casks. Sometimes I bought a lot of casks, not for selling, but for me and my friends. But different from me, you started as a business. Huh? Yeah, always that was the intention, was to start it as a business. As far as I know, that your brand, like Lady Buglan or something, are getting famous within 5 or 6 years. Yeah, I mean, it's taken a long time just because of really small business. And it was only myself running it, so it just takes a lot of time and capital. We got this warehouse in about 4 years ago, so that gave us a bit more control over the bottling process. So all these casks you see in here, we own about 2/3 of them, but we own about 300 casks, which are in other sites across Scotland. This warehouse is really like a place where we would taste and re-rack
casks that we feel are going to get released within the next 12 to 24 months. No, you know what? First time I met your bottle is in Japan. Really? I just remembered your bottle design. A lot of some tent. Yeah, so that was really important when the brand was getting started. So, so the reason we chose like flowers and a floral pattern and like Scottish heritage was that because my name, I don't have any family involved in the whiskey industry. Yeah. So we, so when I created the brand, it was focused on contemporary branding. So what's the important thing to you seeking and finding the cask of the whiskey? So I'm always looking for balance between the distillate, so the spirit, and the cask that the spirit has been matured in. Yeah. So distillate. We want to see that relationship being married together and both parts working together rather than having an overly strong cask finish so you don't know what the original distillate was, or distillate which has maybe not got enough sort of sweetness or maturation to it. 뭐 저는 사실은 이렇게 이제 스몰 조그만 독립 바틀러를 가본 적이 많지 않아서 뭐 아까 김 대표 같은 경우는 이런 데가 많다고 하는데 여기 오니까 굉장히 뭔가 생각이 또 바뀌었어. 재밌네요. 우리 사장님 앞으로 건승하시고 약간 한국식인가 너무. Thank you very much. So where is your brewery? 아 맞다. 그거 하신다고 그랬지. Use the cask for maturing the beer. That's what we're thinking about doing. Is using the cask for beer maturation. Mm-hmm. Another reason to come back to Lady Glen, grab some beers, huh? Always, yeah. Okay. 아이, 너무 좋네요. 인터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Say hello to Korean fans. Hi. 이게 아까 그건가? 네. Saint Bridget's. Bridget. 이건 이제 35년짜리. 이건. 아, 어쨌든 Lady Glen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건 다 싱글 캐스크로만 다 나오는 거구나. 이건 블렌디드고. 이제 스몰 배치 지금 달걀이? 네 달걀이. 아까 얘기한 그 스몰 배치. 아까 뭐냐 우리 아까 퀸즈페리 건너왔잖아. 그 앞에가 이제 달걀이 만이에 만. 아, 지역 이름. 베이 이름이 네, 달걀이 베이야. 뭐 저 세인트 브리지커크도 이제 지역 이름. 이 교회 이름. 다 지역 이름. 그 청수도 그럼 김포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었어? 저한테 묻지 마. 그렇습니다. 완제품 이미 이제 팔린 것 중에서 또 하나. 드셔보세요? 맛좀 보여준다니까 롱몬 아까 지금 얘기하신 것 같아서 롱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드셔보시죠. 이거 막 내가 꺼내서 먹을 수는 아 오큰도션 물어볼 수 있죠. 좋아하시잖아요. 오큰도션은 과연 리벤지를 할수 있을까? 예스. 다음에 나올 롱몬 What is that? The Longmon PX? Yes, so that's going to be in quarter three. So you'll receive a price list for that. 롱몬이랍니다. 롱몬 맛집이라는 소문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 향부터 벌써 뭐 에이 맛있다 가격이나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맛있다 롱몬이 내가 얘기했잖아 롱몬이 뭐라고 했어 쉐리의 명가라고 약간 금속 느낌 좀 괜찮아 롱몬이 메탈릭 있어 재밌네요 여기도 진짜 천장도 내가 옛날에 스코틀랜드 처음 갔을 때 되게 천장이 낮았는데 여기도 약간 컨테이너 같은 느낌 자 왜 너 일부러 먹이는 거야 오큰투션? 리벤지 I really want to meet good Okuntushan I always smell a pea This one doesn't smell like pea This also 이것도 야. 근데 좀 덜해 좀 덜해 토니포트라고 아 토니포토 토니가 루비 리포트? 예 루비포트 그 다르지 토니포트하고 루비포트는 맛이 완전 달라 Last year we did a 토니포트 야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좀 지린 맛이 덜 있다 제가 먹어봤던 오큰토션 중에 뭐 맛있고 안 맛있는 걸 떠나서 지린 맛이 좀 가장 덜한 레이디 오브 글렌 오큰토션이었습니다 One of the best of Okuntushan Oh yeah? Actually, I'm not telling you one of the best. One of the least pea smelling Okuntushan. What is that? That's the official 18-year-old Okuntushan. Oh, 이거는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스페셜 에디션인 것 같은데, 18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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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오큰토션이에요? 알아. 지금 냄새 맡았어.
얘는 좀 괜찮아. 근데 그나마 내가 먹은 도전 중에 제일 오줌 냄새 안.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봐도 봐봐 이거잖아 그게 지금. 뭐 냄새 좋다. 오크 투신 18년. 좋아? 이건 별로 거의 없어. 뭐 없어. 나 떡 냄새 나는데 얘가 오히려 더 없는데. 그래? 지린 토션을 느끼는 포인트가 서로 다를 수도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오픈토션 고속성을 갈수록 잘 안 나. Definitely 나는데 왜 그래? 너 해봐. 이게 가장 중립적인. 냄새 좋아. 어때? 냄새 무슨 냄새나? 지린내 나나 안 나? 별로 안 나는데? 아, 왜 그래? 너 창수 편 들어. 이건 많이 나고 이건 안 나는데 어떻게 누구를 해요? 아니 나는 이게 덜. 둘 다 별로 안 나요. 나는 이게 덜라고. 얘는 내가 생각한 그 오큰토신의 지린내는 이런 식이었어. 사람마다 또 이제 그걸 역치나 반응하는 거나 이 미래나 이 감각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정답이 어디 있어. 아니 근데 이건 있고 없고의 의문이기 때문에 여기는 없습니다. 그래? 나는 이거를 그 지린토션 냄새라고 생각했거든. 일단 브레인이 되게 비린내. 여기도 확실히 별로 없는 건 맞아요. 그 이 냄새는 뭐야? 그 이 냄새는 뭐야? 그 약간 생선 썩은 냄새는 뭐야? 이거? 아 그래? 토니 포트는 훨씬 오래된 포트고 루이 포트는 훨씬 더 프레시한 포트야. 그래서 와인케의 특징이랑 비슷해. 리브자르트 11년. 다른 건 모르겠고 무조건 쿠릴라 냄새는. 야 여기 오니까 쿠릴라를 진짜 자주 보는구나. 쿠릴라의 마지막 판이라고 보셔야 돼요. 쿠릴라는 스카치 위스키에 그냥 다 대주는. 아니 죄송합니다. 다 주는 문제 없어요. 그나마 보이는 건 고모 아드베 이런 것보다 거의 쉬운 거지. 야 이게 맛있다. It's a French sweet wine which adds a lot of richness and orchard fruit to it. How do you call this smell in Scotland? Yeah, that's tobacco. Some briny and some the rotten fishy smell. That's the orcantation. 아주 뭐 사람마다 이건 표현하는 게 다르게 익스프레션의 문제인 것 같고 스코틀랜드 와갖고 이렇게 오면 이렇게 노는 것 같아요. 나는 전 매번 좋아. 자기는 술 많이 안 먹잖아. 그레고르가 요거 한 병 제가 샀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No worries. Thanks. Mr. Chan, yeah. We'll let you know my channel. Yeah. No, I'd like to see it. Yeah. Bye.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hanks. See you later. Yeah, see you later. See you soon. 이렇게 해서 레이디 오브 글랜 와서 득템도 한 하고 뭐 인상적이긴 한데 모르겠어요. 이제 이런 바틀러들이 꽤 있겠죠. 근데 상당히 상태가 되게 좋네요. 이런 경험을도 하고 갑니다. 이렇게 또 위스키 네비 사장님, 천 대표님의 이게 밥이나 근데, 맛있는 거 사줘요. 아니야, 근데 이게 또 쟤네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재밌는 경험일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죠. 아니, 그, 아니, 어쨌든 유튜브 나오면은 링크 보내줘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거의 2만 명이면 되게 큰. 오늘도 즐거운 하루였습니다.